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기로는 네. 화장실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제일... 이야기 예,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. 네. 이제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 저 같은 경우도 아 우리 집이 좀 탁하다 좀 부정이 좀 낀 것 같다 그러면 다 뭐 소금을 돌린다든지 부정을 이렇게 이제 한다 친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밖으로 내보는 것도 있지만 화장실 변기에다가 물을 내려버리잖아요. 근데 그것은 내 집안에 부정을 푸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화장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집안에 나쁜 것도 가져갈 수 있지만 좋은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화장실입니다.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요. 우리가 변기를 변기 이제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 변기통 문을 안 닫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잖아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밑에 집에 정말 기운이 좋은 집이 있을 거란 말이죠. 반면에 그 밑에 집이 기운이 너무 안 좋은 기운이 있는 집도 있어요. 그러면 나는 올해 기운이 정말 좋은 기운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안 풀릴까? 내 집안이 자꾸 왜 안 좋을까? 그런 경우는 밑에 집에 있는 기운도 같이 내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. 왜요? 화장실을 타고 들어온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? 내 집에 나쁜 것은 밖으로 밑으로 내려 보내는 역할도 있지만 밑에 집에 나쁜 기운은 내 집으로 오르는 기운도 있다는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 일을 봤을 때는 항상 변기 뚜껑을 닫아라. 그래야지만 내 집에 있는 복은 안 밑으로 새어나가고 밑에 집에 나쁜 기운은 내 집으로 안 들어오게끔 막는 방법이 이거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내가 또 화장실이 정말 그래도 내가 화장실 들어왔는데 어지럽고 막 답답해 그랬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. 그냥 입구에다 막걸리 화장실 입구 있잖아요. 막걸리 세 잔만 딱 따라서 부세요. 그러고 나면 내 집에 나가는 안 좋은 게 우리가 화장실에서도 복이 들어오려면 엄청 많이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의 그 중요한 의미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.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화장실에서 복을 주려면 엄청 준다. 그리고 또 화장실에서 나를 망하게 하려면 왕창 망하게 하는데도 화장실이다. 화장실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데가 화장실입니다. 여러분 이거 필수로 좀 외워뒀다가 복 받으시고 명 받으세요.